중대한 회의가 있다. 나 그러면 어? 뭘? 어? 레슨. 예. 레슨?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그 배우 연기 레슨, 배우 연기 레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. 아, 제가 저걸 깜빡했어요. 너무 힘들어요. 아 그래도 내 얘기 한 번 정도 들어줄 수 있잖아.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, 대표님. 나 회의를 가야 돼가지고. 아, 저럴 수 있죠. 잠깐만, 아 내가 지금 레슨을 깜빡했구나. 나 모르는 것만 알려줘. 나 모르는 것만 알려줘. 내 캘린더 다 있으니까. 아, 자기 스케줄은 자기가 다 안다고. 속으로 어떤 생각들을 할까? 오늘 레슨을 해야 돼서. 그럼 좀 회의 오래 안 걸리시면 회의 다녀오세요. 그럼 너희는 뭐 일단 시작을 하고 있는 게 낫겠다. 아, 깜빡했네 완전히. 아, 깜빡할 수 있죠. 요즘 하는 일이 깜빡이에요. 어? 어, 나가는 게 아니라 위로. 안녕. 전 대표 와 있어? 와 있어. 아, 정말? 아이고. 아, 오빠 왔어요? 아이고. 오셨습니까? 되게... 너 왜? 아, 나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거 같지? 응? 어디 봤는데? 어? 어? 뭐야? 뭘로 뽑힌 거예요? 가수가 하고 싶어? 아주 유명한 분이죠. 아우. 저희는 동업하는 사이죠. 어, 동업하는 사이라는 거. 여기 3층도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 지금 아카데미예요. 오. 우리 배운정 원장님께서는 춤을 전수하는 그 역할을 맡고 계시고, 전홍복 대표님께서는 이제 전체적인 운영. 오. 저희가 롤이 좀 정확히 있어서 너무 좋아요. 그러네. 제가 지금 살이 쪄서 그런데 예전에 배단장하고 같이 팀을 만들 때 토니 형이 첫 번째 저희 가수로 활동을 하게 됐었습니다. 춤을 춰야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들을 막 하고 있을 때 토니 형이 아카데미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,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 테니 한번 그걸 준비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. 저 뒤에 있는. 야, 대단하다 토니. 만약에 누군가 또 무엇을 하게 된다면 나는 토니 오빠랑은 해보고 싶다고 제가 차에서 아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, 그 후로 토니 오빠가 뭐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는 뭐 생각도 안 했죠.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. 아, 위에도 자리가 없어요? 제 자리입니다. 그나마 두 분은 안 나가시네, 같이 대표라서.
뭐예요? 어? 야, 뭐야? 뭐야? 지갑 선물. 오. 오. 어, 아, 생일 선물. 생일이라서. 감사합니다. 생일 선물. 올해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. 그쵸, 홍복 대표가 많이 벌면 저도 많이 벌거든. 오빠 집 가서 가방을 털지. 돈 달라. 돈을 넣어달라고. 돈 하나씩 꽂아 넣어줘야 돼 원래. 원래는 그죠. 어, 네. 그래, 너. 지갑 줄 때는. 어, 지갑 선물. 아, 돈 돈 채워달라고? 형이 선물로. 야, 2,000원. 발레 탈 때 2,3,000원 없으면 얼마나 고생했어. 야, 복도는 영혼 없이 죽음. 내가 좀 들어오겠어? 우리 이렇게 만나면 항상 티격태격해. 어, 친한 사이네. 넣어드려야지 또. 와! 형, 맨 앞에 여기 많아. 여기다. 아, 오. 노란 거 들어갑니다, 노란 거. 저도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신사임 당일. 제 핸드폰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이름이 대장님으로 돼 있거든요. 아, 진짜로? 대장으로 돼 있는데 예능으로는 뭐 열린지가. 열린지가. 술만 드시면 그렇게 리얼로 하면은 뭐 삼국지의 유비가 딱 떠올라요. 사람을 되게 중요시하고 자기는 좀 가지는 게 좀 없어도 좀 베풀고 하는. 정말 믿을 만한 형이고 그게 너무 좋죠. 아, 형부로 저런 얘기한 게 되게 이상한. 아니지, 느낀 대로 얘기해주면. 우리 이제 회의 들어가야 되지 않아? 들어가야 될 것 같아. 빨리 해야 되니까. 가자. 실도 아주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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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안녕하세요. 형 가운데로 갔어. 펜을 드는 순간 눈빛이 좀 변하는 것 같아요. 네. 이야, 공포의 펜이구나. 하시죠. 네, 진행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근데 이거 색깔 똑같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파란색으로 나왔거든요. 눈빛이 달라졌네. 이 이미지에 뭐 이렇게 써주세요라는 거를 주셔야 연기 쪽 뭐 이렇게 할 만한 게 없을까요? 실구매자니까 와서 사갖고 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은지. 불량품 이번에 있었어요? 저희가 남한테 재고 나온 소진하고 있는 사람인데. 그래서 좀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이번 박건 공정은 어떤 것 같은데? 누르면 바로 넘어가. 안 넣고? 두 가지만 얘기하자. 두 가지만 얘기하자. 콘텐츠 팀. 의랑은 다르네요, 또. 저희 세 명이 다 오너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그러면은 너무 직원들도 그렇고 모든 회의 분위기가 너무 그럴 것 같아서 너네가 주로 일을 하고 나는 가끔이라도 들어가서 이제 보고를 받고 하겠다. 그래서 오빠가 이제 좀 뒤에 있으시죠.
그래서 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어서. 그럼 그럼. 갈 수 있어서. 저희 정기 공연 중에 이제 정말 이 친구는 왜 회사에 안 붙지라는 그런 친구들을 좀 모아서 히든 스테이지를 좀 하나 만들어서. 그럼 나머지 애들한테는 영향이 안 가겠어. 그래서 오디션을 본 거거든요. 안 뽑히고 또 이런 친구들한테는 또 사기가 떨어질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우리가 또 얘네들을 너무 밀어준다는 느낌도. 내가 여기서 잘했기 때문에 한 무대를 더 쓸 수 있는 거다. 둘이 지금 반대 의견인 거죠? 네.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? 야. 어차피 결정을 이제 뭐 회를 통해서 하지만 뭐 대표가 좀 결정권자가 결정을 그렇죠.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? 근데 정말 중요하거나 큰 일이 있을 때는 무조건 토니 오빠가 앞에서 나서서 말씀을 해주시고. 이제 용호의 이야기가 근데 이제 용호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제 용호의 이야기가 옆에서 얘기를 하니까. 아니 뭘? 이게 약간 예능 방송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. 네.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데. 조금만 시선을 따르게 돌리면 우리 정기 공연은 1년에 한 번뿐인 건데 그렇게 본다면 되게 좋은 거지. 장기적으로 본다면. 근데 내가 본 지들 사이에서도 얘가 되겠다. 얘가 지금 또 얘기하려다가 또 놓쳤어요. 또 얘가 되겠다. 얘가 하겠다고 지들끼리 얘기 분명히 할 거야. 그러면 아직 아이들이기 때문에 빈정이 상할 확률이 좀 높기는 하지. 빈정이 상할 근데 그 정도로 내가 생각하는 퀄리티의 공연을 한다는 건 진짜 갑자기 언제 올려. 야, 아, 민망하거든요. 야, 솔직히 이거는 진짜 무슨 코미디 영화에서도 저렇게 재미 못 맞추겠다. 저 표정이 너무 야, 대박이다. 결론은 그거네. 결론은 그거네. 이게 우리의 축제냐 아니면 오디션장이냐. 경쟁적인 구도면은 오디션처럼 가는 게 맞고 경쟁하면서 축제 분위기면은 조금 더 즐겁게 좀 아이들이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이제 정하는 게 지금 우선인 것 같은데 저는 축제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나도 부모님들이 이거 끝나고 나면 꽃다발도 좀 주고 뭐 졸업 축제 같은 그런 거지. 거였으면 졸업 좋겠는데 느낌으로. 왜냐면 오디션은 맨날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. 여기서도 그러면 저는 경쟁적인 부분은 최대한 없애는 게 그리고 차별해서도 안 되고 차라리 즐길 거면 진짜 편하게 마음 편하게 즐겁게 하고 어? 언뜻 들어도 괜찮은 거 같은데? 맞아요 그렇죠? 맞는다 이야 되게 어려운 부분이구나 되게 어렵죠 이거 어렵죠? 합격도 시켜야 되는 거고 그치 즐기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제일 먼저 가지고 있는 게 애들한테 그거는 일반 걸그룹 애들도 와 협박 와야죠 협박 좀 나한테 보내 협박 아이고 진짜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. 어? 토니한 대표님 이거 커피 드세요. 토니한 대표님 이거 커피 드세요. 어 학생이 가져왔구나. 이거 어디서 났어? 네가 산 거야? 네가 사는 거야? 회사 들어가서 이제 사는 거. 아. 네, 어디 연습생으로 들어갔군요. 아, 예. 감사의 표시로. 아유, 기특하네. 웃기지 마, 너. 너 아직 끝난 게 아니야. 가서 다시 정신 차리고 해야 돼. 그래,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할게. 고마워, 잘 마실게. 깜짝아. 네. 그러니까 나중에 아마 저 아이들이 방송에서 보거나 그렇죠. 방송국에서 마주치거나 그러면 진짜 기쁠 거야. 그렇죠. 그러니까 저는 좀 힐링이 된 것 같아요. 너무 기분이 좋겠다. 또 제작이랑은 좀 다른 기분인 것 같아요. 하루하루가 다르게 그 변해가는 모습이 보이니까. 그렇죠. 네, 네, 진짜 많이 보이거든요. 확실히 애들이 늘으니까 뿌듯하죠. 형 때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죠? 우리 때 이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내가 지금 장난 아니었지.
댄싱 머신 됐을걸? 얘기할래? 그래, 사실 그건 좀 타고난 게 있는 것 같아. 나는 춤 쪽은 좀 쉽진 않아. 뭐 어떻게 오디션을 붙었지? 탑스 탈 때가 몇 년도였어? 오빠 우리 방배동에 거기 있을 때? 8년 됐지. 탑스타의 안무 딱 했을 때 야 웃긴 거 하자 웃긴 거 하자 막. 웃긴 게 아니었어. 신나는 거 하자 재밌는 거 하자. 이거 신나는 춤. 야 이게 웃겨. 신나잖아. 이 리듬은 오빠만 내요. 근데 댄서들도 잘 못 내. 저때서부터 목 바운스가 내가 이제 빠지질 않네. 야 그때 솔직히 오빠 그 탑스타 안무 같이 하고 셋이 같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해요. 약간 그때부터 좀 시점이 되긴 했지. 우리가 좀 이렇게 막 자주 보게 된 게. 아니죠. 저희가 방배동에 있을 때 한 번 큰 물이 잠겼었잖아요, 지연이. 아... 물이 잠겨서 오도가도 못하고 홍복이랑 나랑. 우면산 그 연습실이 물에 잠겼을 때 사건은 진짜 너무 큰 상처였고 충격이었고 너무나. 아, 저때. 아... 저때 난리 났었죠. 진짜 막 계단으로 막 폭포가 들어가듯이 물이 계속 들어가는데 이거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. 거의 뭐 허벅지 있는 데까지 다 차가지고 이제 모든 집기들이 다 이제 뭐 음향 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못 쓰는 상황이었었고 바닥도 당연히 진흙 바닥이었었고 그냥 다 버리고 나왔거든요. 첫 연습실인데 그렇게 날벼락이죠 그때는. 그렇죠. 오도가도 못하고 홍복이랑 나라. 그래서 있을 때 오빠가 그때 저희를 구원을 해주셨죠. 우리 연습실 와서 쓰라고. 토니가? 진짜 오빠 아니었으면 저희는 아마 해체하고 없어졌을 거예요. 그때 오빠가 쓰라고 했던 그 연습실에서 저희 다시 잘 됐었어요. 뭐야, 카라 랄라라라. 부하걸도. 아, 저 춤도? 어이구! 난리가 났던 춤들 다. 모든 걸 다 어린다는 거는. 메가 히트된 안무들이 다. 정말 기획사 많이 성공시킨 팀이네요. 그 연습실이 우리의 인연을 터준 거구나. 맞아요, 그 지하.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일을 하는 거 자체가 그렇죠. 시발점이 됐네, 네, 그게. 네, 방배동이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있고. 그렇다. 진짜 아니었으면 우리 지금 같이 안 있을 수도 있겠구나. 주변에서 유혹도 많았었어요. 얘는 얘대로, 저는 저대로 유혹들이 많았었죠. 많았겠다. 네. 근데 그거는 있어요. 제가 차에서 학원 얘기를 배단장한테 했고 배단장은 토니 형만 믿을 수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왜냐? 오빠가 매니저들한테 하는 행동들이나 말들 홍복이한테 대하는 것들 고맙고 되게 듬직하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. 왜냐면 홍복이하고 저도 부딪힐 때가 있고 티격태격할 때 굉장히 많잖아요. 그때마다 오빠가 좀 중심을 잘 잡아줬었지. 한참 힘들 때. 항상 그 얘기를 하면 제가 더 고맙죠. 그걸 잊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 준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어려울 때 도와준 평생 기억하는 거야. 아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. 네. 우리가 3년 후에는 뭘 하자, 또 3년 후에는 뭘 하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만큼 좀 오래오래 길게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거죠. 형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. 누구는 아파서 쓰러지지 않으면 계속 가지 않을까요? 두 양반이 술을 끊으신다면 뭐 더 오래 가겠죠. 아...